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팔봉쌤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을의일입니다. 을의일은 우리가 돼지가 그죠? 산에서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기대 있는 그런 행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성품이 아주 이상적이고요. 아주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고 창작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예지력이 뛰어나서 철학자도 많고 교육계통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 강사들 뭐 이렇게 또 프로그램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잘 이거 꾸며내고 창작하고 연구하고 이런 어떤 예지력도 이런 데 굉장히 비상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경이라고 잘 맞습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 태어난 사람들 오늘 만나면 좋습니다. 또 신이라고는 오늘 안 맞습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신축일하고는 오늘 맞지 않는 날입니다. 예, 교육계 연구원, 아까 강사 이런 데 좋다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명이라든가 그죠? 편도, 머리, 탈모 현상, 특히 겨울생들은 탈모 현상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겨울생이란 것은 음력 1월, 2월, 3월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예, 탈모를 조심하시고요. 오늘은요, 복권 사시면 3자, 8자를 쓰세요. 옷은요, 청색을 입으세요. 그렇죠? 행운의 방향은 저기 뭡니까? 동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오늘은 상당히 좋은 날이 되고요. 오늘은 또 양띠 있지 않습니까? 양날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토끼날에 태어난 사람, 뭐, 범날에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아주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5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들어갑니다. 집띠 들어갑니다. 집띠 행운의 여신이 있네요. 오늘 좋은 소식이 오고요. 사업도 번창하고 돈도 들어오고요. 좋은 님도 들어오네요. 자, 소띠 들어갑니다. 행운의 남자를 만나게 되고 아주 차업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남자네요. 그죠?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자, 봅시다. 인의 한몫이죠. 뭐,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사업이 번쩍 타오르고요. 그죠? 오늘 돈이 들어오고요. 멋진 날입니다. 자, 토끼 봅니다. 해몸이 삼합이죠. 그래서 합이 들어오는데 왜또 뭐가 망신살도 좀 있나 봅니다. 배신자를 조금 조심하세요. 용띠 봅니다. 용띠도 오늘 좋네요. 진해 원진살인데도 뭔가 사업은 돈은 반짝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되네요. 뱀띠 봅니다. 뱀띠 사회충인데도 뭐 돈이 들어오고요. 명예가 올라가고요. 오빠가 생기는 그런 날이 되네요. 말띠 봅니다. 말띠 좋은 소식이 있고 돈이 들어오고요. 구상이 떠오르고요.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섹시한 날이 됩니다. 양띠 봅니다. 양띠 돈이 번쩍 들어오네요. 오늘 뭐 주식이든 뭐든 돈이 좀뭐 많이 오르는 그런 날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좋은 날이 있겠고요. 바로 그 해미 한몽이 돼서 그런가 봅니다. 아주 따뜻한 예 그런 행운의 날이다. 이래 봅니다. 원숭이띠 봅니다. 원숭이띠 뭐가 불같이 타오르네요. 아이고, 밥 맛이 나가는 날이 됩니다. 파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신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당띠 봅니다. 당띠, 어이구, 최고의 카드가 떴네요. 그죠? 오늘 뭔가 좋은 여신을 만나게 되고요. 행운이 따르고요. 이런 날은 복권 한장 사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개띠 봅니다. 개띠 오늘 조금 꿀꿀하네요. 뭔가, 그죠? 그래서 오늘 연인이 조금 연애가 좀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금전이나 건강은 아주 무탈합니다. 자, 돼지띠가 돼지날을 맞았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사업은 잘 되고요. 구상이 떠오르고요. 뭐, 진취적인 어떤 그런 날이 됩니다.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